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날이 밝았고요. 이제 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여기 있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아웃 시간보다 조금 더 먼저 나가서 밖에서 애들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착장입니다. 존나 간지나죠? 무사히 밖으로 나왔고요. 이거는 어제 저녁에 편의점에서 산 복숭아 주스 같은 거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오, 맛있어. 그 첫날에 먹었던 복숭아물 그것보다 확실히 맛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날에 들렸던 동키호테를 다시 가가지고 이제 동키호테 가서 이제 뭐 가족들 살 기념품 먹을 것들 좀 뭐 곤약 젤리라든지 그런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 같은 것들을 좀 사가지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쿄 가서 도쿄에도 동키호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저희 숙소랑 가까울지도 모르겠어가지고 네, 가까운 데 있을 때 챙겨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키호테가 11시 연다고? 40분 남았네? 동키호테가 닫은 줄 알았는데 새로운 동키호테를 찾았습니다. 탐방하는 중이고요. 원래 같은 동키호테 말고 괜찮으면 여기서 사도 될 것 같아요. 동키호테. 아니 무슨 키캣 맛이 이렇게 다양해. 사케 맛 키캣은 뭐야? 아니 와사비 맛은 뭔 맛으로 먹냐고요 키캣을. 여기 보니까 또 후리카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종류 후리카게도 사가서 집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밥이랑 비벼먹으면 존맛이거든요. 와 미쳤다 진짜. 아 못하게 하고 싶은데 와 너무 비싸서 못하겠어요. 이거 두 개 사려면은 이야씨 아무리 싸도 이거 3만원이 넘는다 이거. 아 안되겠다 까비. 그냥 바로 빠뿌빠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동키호텐 또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또 조금 자세히 돌아보면은 또 이쪽 동키호텐에서 안 보였던 것들 여기 있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진짜 일본에서 마크드나로도 왔습니다. 맥도날드가 일본 맥도날드에만 파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먹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우 쉣 아주 맛있겠네요. 맛있네. 딱 블루 하와이 느낌이네요. 자 저도 처음 보는 메뉴거든요. 와우 이렇게 생겼어요. 나 시브라운 아니야? 버거킹에서 사라졌었던 메뉴를 여기서 다시 접하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이제 오사카 왔으면은 오사카 성 한번 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사카 성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오사카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아 일본 지하철이 너무 넓어. 아니 뭐 지하철이 다 이렇게 길어. 아 자 한 세월이야 한 세월. 그래도 밖으로 걸어다니는 것보다 낫죠. 와우 오야 드래곤볼 슈퍼다. 와 뭐가 많네요. 와우 최애아이다 보루토. 아 진짜 뭐 많네요 이게 다. 아 여러분들 이거 개명작이거든요. 이거 진짜 개명작이에요. 이거 꼭 보세요 이거 진짜. 와우 이걸 여기서 보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 사갑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막 최애아이 그거 외전 막 그런 거 같아요. 단편집인 거 같아가지고 이런 거는 구할 수 없으니까 바로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아지는구만. 자 여러분들 오사카성 오 보인다 저기 오 미쳐.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성모고등학교에서 또 방송제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또 저한테 축전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바쁜 일본 여행 와중에도 한번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이렇게 공원 같은 것도 있고 다 좋은데 다 뒤질 것 같아요. 아 선크림 안 발랐는데 오늘. 아니죠 아 아우 여러분들 자판기를 들렸는데 아니, 보세요 여기. 아니 콜라도 이거 뭐 생맥주도 아니고 생콜라가 따로 있어. 뭐지 이거? 특이한 게 많네.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굉장히 덥기 때문에 지금 아 여기 약간 서울숲 감성이거든 지금. 아, 베일의 생콜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생콜라 아 뭐지? 아 거품이 더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이게 그냥 콜라가 아니라 거품이 존나 많이 나네. 그래서 엄청 부드러워. 그 생맥주랑 맥주의 그 부드러운 차이야. 아 부드럽네요 더. 우와 신기하다 이거. 아니 이 콜라가 입에 머금으면은 그 맥주 거품 올라오는 것처럼 입에 거품이 생겨요. 이게 엄청 부드러워진다. 와 짱 좋은데요? 나이스. 우와 저 위쪽에 있거든요 오사카성이. 자 드디어 아까 여기 왔던 성이거든요. 성 입구로 향합니다. 아우 여러분 성이 보여요. 우와.
자, 여러분들 구매했고요.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우물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보면 끝이 없어. 아, 저 동전 한 눈으로 더 들어가는 거잖아. 1원짜리 하나. 와, 우물 개무섭. 여러분, 안에는 촬영 금지라고 해서 오사카성 재밌게 즐겨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우. 생각보다 은근 볼 게 많네요. 네, 은근 볼 게 많아. 여러분, 소다 드링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네요, 맛. 아, 여러분들, 지금 갑작스럽게 밖에 비도 오고 해가지고 또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이러면은 밖에 구조물 보고 좀 다니기가 그렇기 때문에 또 오사카에 오면은 꼭 남바파크를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바파크도 뭐 똑같이 어떤 뭐 물건 사고 그런 약간 백화점 비슷한 곳인데 또 그 야외 테라스가 야외 옥상 같은 데에는 또 공원도 조성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 더워. 다 젖었어.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남바 파크스입니다. 야, 신기한 곳이네요, 여기. 네, 저작권 씨발. 여러분, 지금 레코드 파는 곳, 레코드샵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아니죠. 뭐야, 이 카라풀 스테이지, 어? 아, 비비드 배드 스쿼드 정말 자랑스럽다. 여기까지 와서. 와, 뉴진스 레코드도 파는구나. 와, 모모 점프도 있다. 정말. 아, 드래곤볼, 슬램덩크, 조조. 이씨, 여긴 다 뱅드랭이야 또. 와, 미쳤다.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예? 뭐지 이건? 우와, 꽃게가 이렇게 많아? 자, 여러분, 5등분의 신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카드 가자! 오! 뭐야? 오? 이게 뭐냐, 이거? 오! 오! 우와, 뭐야, 이게? 홀리 쉣. 자, 여러분, 못 참고 5장 질러버렸거든요. 바로 가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 겹쳐. 오, 안 겹치는 그림, 나이스. 이용! 와! 아니야, 이거 겹쳐. 와. 아, 진짜 이쁘다, 근데. 아니야, 캐릭터는 겹치는데 그림이 달라. 자, 존나 나이스예요. 지금 좀 존나 덥고 하잖아요. 바로 그냥 아이마스 부츠에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부채가 두구 성공. 오케이. 아, 아주 마음에 든다. 자, 여러분, 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 뭐야. 자, 이제 또 남바파크를 왔으면은 여기 위에 파크 공원 조성된 거를 또 구경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 비만 안 왔으면 진짜 딱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사진 찍어야겠다. 야, 이제 좀 그림이 제대로 나오는구만. 여러분, 쭉 둘러보고 이제 짐을 챙겨야 됩니다. 저희가 내일이면 이제 도쿄로 떠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오늘 밤에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을 챙기러 나가야 됩니다. 다시 숙소로. 저희가 그 캐리어를 들고 왔었잖아요. 그 캐리어가 지금 아직 그 호텔에 있기 때문에 다시 호텔로 가서 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짐 챙겨서 오사카역으로 가가지고, 네, 오사카역 가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뭐 밤새 버스 타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비도 오고 하지만 그래도 진짜 아름답네요. 예. 진짜 잘 꾸며놨다 여기. 호텔 로비거든요. 만화책이 존나 많아요. 흩어진 친구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남바역이고요. 캐리어를 챙기고 오사카의 우메다, 오사카 우메다역으로 거기 주변에서 먹을 거 있는지 좀 찾아보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탈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맡겨두고 뭐 먹을지 이제 저녁 먹을 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쭉 가보도록 할게요. 바뀐 입구죠. 저번 와규 먹으러 왔거든요. 와규? 미쳤습니다 그냥. 와규 한번 먹어봐야지. 비계를 줘버리네요. 우와 지린다. 저 외국인도 알아듣는. 자, 올려볼게요. 곱기는 알아서 해. 다 찍혀 있으니까. 저 한 잔 내가 건져드림. 와우. 와우. 아. 우와. 와우. 와우. 와. 야, 입에서 녹는다 진짜. 저 한 잔 나사야겠지. 와. 와. 초밥까지 그냥 섭렵해버렸어 이걸로. 고기 초밥. 와, 초밥이다 그냥 초밥. 소고기 초밥. 와우. 아니 너무 안 익었어. 이거 좀 두꺼워 생각보다. 와. 씨. 나 심장인 거 먹으면 개 맛있어 그냥. 와우. 여러분 마블링 보세요. 마블링 미쳤습니다 그냥. 예? 여러분 소고기는 또 와사비죠. 마블링의 와사비. 정말 미쳐버렸다. 와, 달아 달아. 와. 자,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심장 어떤 맛일지. 아, 신기한 맛이네 진짜. 우와. 아니죠 아니죠. 자, 구워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와, 먹어볼게요. 뭐 어디 갔어? 와. 자,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짐을 다시 꺼내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러 아니죠. 이제 고속버스를 타러 가야 됩니다. 이제 고속버스 타기 위해서 아니 거기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돼서 네, 다시 나와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아름답네요. 와우. 아니. 아, 다행히 지금 핸드폰 충전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버스를 타려면은 네,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계속 있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이렇게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대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버스 입장. 어디야? 와, 이렇게 생겼구나. 나 여기 아니야? 여기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베개도 있고 이렇게 이러고 잘 수 있습니다. 와, 여기서 9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조우셨다 그냥. 난 이제 끝났다.